감사하십시다.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때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에스더의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지금까지 에스더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군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군이 옛날에는 60만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60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400월급이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대요. 400월급이 야 저는 몇 백은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400월급이 100만이 넘는데다가 먹을 거죠, 입을 거죠, 거기에다가 쓸 것까지 다 잠자리까지 그리고 총 한 방 빵 쏘는데 그게 그전에는 그랬는데 사람들 값인가 뭐 그렇대요. 소총 한 발 값이 미사일 한 발 값이 몇십억 몇백 단대잖아요. 근데 예, 국가에서 엄청난 세금을 들여가지고 요 60만이라고 하십시다. 60만 장병을 먹여 살리는 이유가 뭐죠? 괜히 뭐 나라에서 일자리 만드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세금을 엄청 들여가면서 국군을 키우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때에 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도록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다 끝났어요. 전쟁이 나면은 생명을 걸고 국가의 존망을 존재하고 망하고 하는 문제를 위해서 싸우도록 그렇게 군인을 우리가 양성하고 강병대국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군인을 키워나가는데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 요지는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집사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다가 천당 쏙 올려오느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냥 뭘 받았다, 지위를 높은 지위를 얻었다, 재물을 얻었다. 이게 착착 어렸을 때부터 엄마 배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준비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위치에 딱 세워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세상에서 끝날 때 내한테 와. 그게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그 왕후가 누가 됐느냐 하면 유대인
이 에스더가 됐더라. 에스더가 왕후가 됐대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뒤에도 내가 유대민족입니다 하는 얘기를 안 했대요, 왕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뭐 대한민국 단일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 아세르가 다스리는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돼가지고 각 민족들이 지역마다 민족들이 수하게 많으니까 그 민족의 숫자를 셀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중국에도 지금도 소수민족이 엄청나게 많다는데 그렇게 그 아세르가 다스리는 그 지역 안에 소수민족이 엄청 많은데 유대인도 사실은 소수민족에 속해요. 그런데 그때의 왕으로 간택을 받아가지고 왕후가 된 분이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가 자기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입니다 하는 소리를 안 했더라.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때 당시에 아세르 왕 당시에 하만이라는 총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었더라. 근데 이 하만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에 유대인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후하고 사촌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삼촌의 딸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사촌 정도 되는데 모르드게는 나이가 좀 있고 왕후 에스더는 나이가 좀 젊은 그런 사람으로서 지내는 가운데 이 하만이 그 아세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딱 하니 수레를 타고 대궐문 앞을 왔다 갔다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이 왕후의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는 그 원인은 모르지만은 이 하만에게 절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하만이 가만히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한 놈이 뻣뻣하게 서가지고 절도 안 하는데 저게 뭐야?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그 간신배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이 저 자식이요. 총리님 지나가는데도 인사도 안 해요. 그래. 유심히 쳐다보니까 진짜 인사를 안 해요. 괘씸하네. 왜 그러지? 그러는데 옆에서 또 쏙닥거려요. 저게. 모르드게라는 놈인데요. 되게 유대인이에요. 그랬더니 하만이, 그래? 저 모르드게 한 놈만 죽여가지고는 내가 성이 안 차니까, 응? 유대인 전체를 죽이자. 유대인의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 싹 죽이고 그 재산을 유대인 죽인 사람들이 차지해라. 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은 이 동네 제일 부잣집 찾아가가지고 자들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이 조서 이게 이제 왕의 조서가 이 하만이 왕한테 들어서 왕이여 웬일이여 총리 대신 예, 왕이 다스린 나라에 유대민족이라는 아주 괴상한 족속이 하나 있어가지고 왕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어? 내 나라에서 내 명령을 안 듣다니. 그놈들은 법이 달라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놈들을 죽이도록 하시죠. 하만 그렇다고 다 죽이. 아니 제가요. 그놈들 다 죽이면 1만 달러 은을 제가 국고에다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자기 마누라의 민족이 유대민족인 줄 모르고 빵빵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빵빵. 그래가지고 그걸 쫙 하니 전국 각지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모르드게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게 아주 슬픔의 어떤 표시, 상징인가 봐요. 그걸 입고서 대문에 앉아 있으니까 왕후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왕후하고 모르드기하고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긴 했나 봐요. 그래 놓으니까 왕후님 큰일 났습니다. 왜? 왕후의 오빠 대신 모르드기가 지금 벼옷을 입고 재 앉아가지고 머리 재를 흙을 뒤집어 쓰고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뭔 일이지? 가서 알아보라 그러니까 모르드기가 그래요. 왕후여, 지금 하만이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제발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서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랬더니 왕후가 그래요. 오빠, 내가 왕후지만은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갑니다. 30일 동안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하고 같이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때야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모르드기가 네 혼자 왕궁에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죽을 때에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혀졌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고 난 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서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주 평화스럽고 너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을 할 때는 내가 앞장서고 싶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뒤로 물러가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면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핑계대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고통과 절망과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때가 어느 때냐? 지금 민족이 완전히 망하려고 하는 이때에 네가 나서달라. 나 왕 앞에 가면 죽는데요. 너 혼자 피하려고 생각지 마라. 이때에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망한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든지 아니면 핑계댄다든지 아니면 뭔가 미루어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좋은 일 할 때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어려운 일, 생명을 걸어야 될 일, 이때에 주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미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 누구 이름이니? 은혜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물질 지위 자우튼 모든 생명까지 이것을 전체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어느 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놓게 하시는 집사님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세상교회 뭐 다 지어져 있고 사택도 깨끗하게 돼 있고 누구든 오시면 참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큰 천재 지변이나 뭐가 나가지고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걸 다시 지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기울여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원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주어졌던 모든 건강, 지위, 사회적인 어떤 지위, 어떤 모든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한꺼번에 그 일에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는 죽음에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그때에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욥기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로서 지내는 동안에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부자가 재산 다 없어지고 한 자식이 죽어도 가슴 아픈 일인데 열 자매가 한꺼번에 죽고 거기에다가 육신에 몸은 병들어가지고 피가 나도록 기와장으로 끌고 대도 시원치 않은 데다가 부인마저도 믿음없는 소리를 해대고 친구들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는 말이 욥의 가슴을 팍팍 끌고 넣는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정황을 바라볼 때에 야 욥이라는 한 인간이 그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단순하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롭게 세워지는데 우리는 멀리 있는 거 이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의 한 순간 속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전체를 바치기를 원하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때 우리는 머리 흔들지 않을까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아들도 있고 손자도 와 있지만 먹고 살고 뭐 자식 낳고 뭐
키우고 뭐 손자 재롱 보고 뭐 그러다가 끝나는 게 인생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뭘 주셨다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와 모든 축복, 이것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왜 주셨는지,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것을 알고 그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귀할까. 대한민국 군인들 그냥 월급 주고 그냥 옷 주고 그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있는 동안에 군대 생활 잘하고 제대해가지고 나오면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군대 있는 동안에 전쟁이 터졌다 생명 걸잖아요. 생명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게 한 얘기가 이 말씀이, 에스들에게 네가 왕후를 얻은 것이 지금 민족이 망하게 생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 줄 누가 아느냐? 산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왕후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 다 주신 것을 하나님의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원하실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가지 물질이 되든 뭐가 되든 다 주셨다. 그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돌아선다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내 지위까지라도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원하는 그때에 네가 물질도 드렸고 내가 원하는 그때에 너의 몸도 드렸고 내가 원하는 그때에 너의 생명도 내놓았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